What's up, guys? How you doing? 여러분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자, 이번 시간에는 중국에서 또 새로운 힙합 TV쇼가 런칭되는 것 같아요. Rap for Youth라는 이름인데, 이게 한국으로 치면은 하이스쿨 래퍼, 고딩 래퍼를 연상케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여기 또 참여하는 프로듀서 진영이 또 엄청나죠. 예, 하이어 브라더스의 마시웨이, 노노가 있고, 인도네시아를 대표하고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힙합 아티스트인 리치 브라이언이 있습니다. 오호호. 그리고 MC 핫도그 있고, 전 엑소 멤버인 타오가 있습니다. 이제 예명이 Z 타오가 되었죠. 이번 시간에는 이들의 사이퍼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. 뉴 제너레이션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어요. 야, 중국이 요즘 힙합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. 정말 대단합니다. 그래서 한번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Yo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Ye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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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Rapper 하는 이런 래퍼가 될 줄은 전혀 몰랐어. 영킹 영보스. 리얼톡. 오, 마스웨이. 야, 난 이들이 TV쇼에 이런 심사를 하는 프로듀서로 나올 줄은 전혀 몰랐지. 오. 둘은 약간 콤비 플레이가 아주 돋보이네요. 오. 약간 초반부터 트래퍼들의 분위기가 있었다면, 이제부터 뭔가 좀 이제 유연한 플렉서블한 랩이 들어가죠. 야, 리치 브라이언이 프로듀서로 참가할 줄은 전혀 몰랐네. 어떻게 보면 리치 브라이언한테 랩을 평가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. 야, 아시아를 대표하는 래퍼잖아요, 현재는. 이분은 랩 오브 차이나의 프로듀서로 있다가 이쪽으로 오셨네요. MC 아또 오지죠, 오지. 그래도 여기 랩 포 유스 말고 다른 또 중국 힙합 TV쇼의 사이퍼 음악들 있잖아요. 그 음악들 중에서는 제일 좋은 것 같아.
정말 신선한 라인업들이라서 어떻게 참가자들을 평가할지가 너무 궁금해요. 하이어 브라더스도 그렇고 리치 브라이언도 그렇고, 아 진짜 와, 저는 이 사람들이 이런 TV쇼에 출연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. 약간 좀 어떤 느낌이었냐면, 하이어 브라더스 같은 경우는 뭔가 언더그라운드적인 어떤 그런 애티튜드? 저는 그런 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게 통해서 이제 뭐 메이드 인 차이나 같은 곡들도 크게 유행을 시켰기 때문에, 어떻게 보면은 하이어 브라더스 같은 멤버들이 좀 더 래퍼들의 랩을 평가할 때 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. 근데 지금 세계적인 그 바이러스 문제 때문인 리치 브라이언이 어찌됐든 인도네시아 사람이잖아요. 이게 출입국 하는 게 중국으로 가서 이렇게 TV쇼에 출연하는 게 가능한 부분인지 모르겠어요. 대단합니다. 지금 뭐 약간의 에피소드들이 저도 올라오고 있어서 보고 있는데, 한번 지켜보고 또 제가 관심이 가질 만한 에피소드에 대해서는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기대 해주세요. 자,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, 저희 24/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